안녕하세요. 알토리코입니다. 오늘은 순한 세정제 만드는 방법을 할 건데요. 우리가 주위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요즘 제로 웨이스트 하잖아요. 그런 풍을 따라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늘 소페리넛 있죠?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소벨인데요. 이거는 무한자나무예요. 이거는 옛날에 과거에는 이 비누 대용으로 썼던 거예요. 이게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냐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홍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고 청국장 같은데 이런데 거품이 막 나잖아요. 이게 천년 계면활성제예요. 사포닌이라든지 홍삼에서 거품 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민간에서는 나무 껍질 같은 것을 거담제로도 또 사용했고, 지금 사찰 있죠? 사찰에서는 심으면 종자로 염주를 만들기도 했어요. 좀 염주 모양 같이 굴곡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무한자나무예요. 이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비누나무라고도 해요. 그거를 하루 정도 물에 불여놔요. 뿌려놓으면 이게 거품이 막 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거품 되게 많이 나요. 이거 자체로도 세탁세제로 사용할 때 이거를 거품망 같은 데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어디서 사냐면 인스타에 치면 천년제작소라고 있어요. 천년제작소에는 그 제로웨이스트를 주장하시는 선생님께서 계세요. 그 선생님 제품들이 다 괜찮은데 저는 거기서 이걸 사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우려서 정말로 이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고 나서는 이거는 그냥 거름으로 주셔도 되고, 이게 세탁기에 바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세탁기에 사용할 때는 거기서 보면 망을 주거든요. 이걸 사면 그 망에 넣어 가지고 세탁세제로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세탁세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린 물 있죠? 우린 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실온에 놔두면 돼요. 불 위에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거를 먼저 걸러야 되겠죠? 거르는 과정 한번 볼게요. 그냥 메시망에 걸을게요. 저 이렇게 하고 나서 거르고 나서 또 한번 더 우려낼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오늘 할 겁니다. 방금 우려낸 소페리넛 이 우린 물 있죠? 이게 정제수 대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정제수를 사용한다든지 편백워터 사용한다든지 적성워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거품이 더 잘 나기 때문에 오늘 정제수 대용으로 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애플워시가 90g 들어갈 건데요. 애플워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생분해 돼요. 그래서 28주기 안에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거품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저자극이고 해서 저는 애들한테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거는 5-6세 되는 애들 있죠. 5-6세 되는 애들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조금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싶으면 그런 애들은 그냥 샴푸를 따로 사용해 주시고, 그 외에는 이렇게 바디 클렌저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페리넛 우린물은 100g 사용할 거고요. 판테놀은 100% 사용하지 않고 75% 사용할 건데 이건 4g 정도 넣을 거예요. 판테놀이 자극이 좀 없는 안전한 보습제예요. 그래서 피부 염증을 방지하고 가려움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100%를 사용해도 되는데 정말 조청같이 뜨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쉬운 75%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은 라벤더로 2g 사용할 거예요. 1%죠. 1% 사용할 거고, 또 제가 넣는 게 아토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천연 한방 추출물이거든요. 안전하고 항염에도 좋고 항균 알러지에 좋기 때문에 제가 컴플렉스 대신에 넣었습니다. 컴플렉스 중에서 대표적으로 넣었어요. 아토컴플렉스를. 그리고 보존제는 살리가드 0.5%이기 때문에 200g, 100ml당 0.5%예요. 그래서 1g을 사용할 거고 1g보다 조금 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를 1g 사용할 겁니다. 인공 비타민 E를 사용하면서 향이 들어가면서 산화 방지제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애플워시 있죠? 애플워시를 저는 90g 넣어 줄 거예요. 먼저
90g 넣고요. 라벤더가 2g이에요. 향이 2%니까 2g. 전 테라필 사용해요. 비타민 E 1g 해서 내려서 그냥 저어주세요. 우리가 스킨이라든지 뭐 클렌징 오일 이런 거 만들 때 가용화지에다가 향 넣고 비타민 E 넣고 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되면 향이 둥둥 뜨지 않겠죠. 천천히 해주면 돼요. 향이 뜨지 않았어요, 그죠?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톡베리 우린 물을 100g 넣을게요. 지금 따르면서도 거품이 나죠. 100g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판테놀 넣어드릴게요. 애들한테 좋은 4g. 그 다음에 아토 콤플렉스 2g이에요. 할리가드는 1g만 넣어주면 되죠. 너무 만들기 쉽죠? 이러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애들 안 사쓰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훌륭한 거품이 날 거예요. 거품이 나면서 순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걸 사용해보라고 레시피를 이렇게 짜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대만족이었어요. 애들 있는 엄마들. 미리 제가 이거는 75% 에탄올에 소독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균 번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칙칙 치고 막 흔들고 나서 이렇게 뭘 담으면 안 되고요. 항상 다 말린 상태로 넣으시면 돼요. 말리셔야 돼요. 거품 용기에 넣었어요. 뱀이의 장식은 스티커빨이죠. 바디 클렌저로 그냥 붙일게요. 손 한번 씻어볼까요? 땡기지 않고 괜찮아요. 오늘 속베리 넛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디 클렌저 겸 올인원은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5세, 6세까지는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바디 클렌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 봤는데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공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